엑셀틱과 IT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엑셀에서 작성한 차트를 파워포인트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엑셀에서 표를 만들어서 이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. 그 표에 해당되는 차트를 일단 만들었습니다. 만들었는데 이 표를 옮기는 게 아니고 이 차트만 파워포인트에 가져다 놓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. 예, 그러면 먼저 차트에 대고 끝선에 대고 예,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. 예, 물론 차트 끝에 부분에는 동그랗게 설정 표시가 되어야 하고 이 상태에서 복사하기를 눌러야 합니다. 예, 파워포인트를 실행해가지고 이제 새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빈 화면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넣기 들어가서 아까 그 차트에서 복사하기를 하였기 때문에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 대화창이 뜨는데 여기서 붙여넣기에 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붙여넣기가 아니고 연결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엑셀에서 가져오는 것이니까 엑셀 차트 개체 그러니까 엑셀에서 만든 차트다 그런 얘기죠. 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예 아까 그 차트 즉 엑셀에서 만든 차트를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삽입을 했습니다. 물론 키워주려면 설정되어 있는 표시에서 잡아당겨서 뭐 크게 해줘도 되고요. 물론 이 파워포인트에서도 자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엑셀에 있는 표에서 차트만 삽입할 경우 그 경우를 설명한 것이니까 이해하기 바랍니다. 예.